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박수와 함께 지원해가지고 입장입니다. 제가 끌고 와서 파티에서 정식으로 인사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이 괜찮아? 예, 괜찮아, 괜찮아. 자, 오신 여러분들께 인사 한번 드릴게요. 자, 엄마, 아빠 촬영 오신 여러분들께 경례! 여러분,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지원 첫 번째 생일계획에 불이 밝혀요! 밝게! 좋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행복하게 잘 살았다. 사랑한다.
하겠습니다. 자, 표현을 잘하는 집이 표현을 안 하는 집보다 훨씬 행복해질 확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네, 표현을 잘하는 우리 지원이 되시길 바라면서 깜짝 이벤트가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 지호 엄마께서 우리 남편분과 그리고 어머니 아버님께 드리는 편지 같이 이렇게 네 메시지를 적어 오셨습니다. 요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호 아빠는 전혀 모르고 있는 사실이었고요. 네, 갑자기 이렇게 준비를 하신 거라서 한번 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마이크 넘겨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아빠, 엄마, 지호 하나 낳고 1년 키우고도 힘든 순간이 참 반가운데. 박수 한번 주세요. 가난비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우리 엄마, 아빠 너무나 긍정하고 감사합니다. 지호를 이름에 인갔구나. 저에게 엄마 아빠가 제일 힘을 낼 수 있는 큰 원동력이었어요. 엄마 아빠가 저와 내 남매를 키워주시는 사랑과 지혜를 지호에게 고스란히 전달할게요. 정말 많이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아버님, 어머님, 부모라는 이름이 서툴어 무거울 때가 많았는데 아버님, 어머님이 정말 많이 도와주시고 함께 시간을 보내주셔서 큰 힘이 되었어요. 조금이라도 쉴 수 있게, 조금이라도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도록 매일매일 걱정해주시고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아버님은 제가 출근하는 행위는 동안 지호와 단둘이 시간을 보내시느라 이제 육아의 달인이 되셨는데 그 덕분에 우리 지호는 아주 영리하고 사랑스러워요. 지호의 모든 순간 관심과 사랑을 쏟아부어주신 어머님, 아버님 너무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지호 아빠, 나에게 지호를 품었던 10개월은 단 하루도 빠짐없이 오빠 때문에 행복했어. 매 순간 우리 지현이가 1순위라며 오로지 나 하나만 생각해주고 사랑을 표현해줘서 기쁘고 행복했던 그 여친이야. 그리고 지호를 만나 이제 셋이 되어 함께한 1년이란 시간, 오빠도 처음이라 서툰 것 마찬가지인데 엄마가 처음이라 모든 게 서툴고 부족해서 힘들어하던 때 묵묵히 내 얘기 들어주고 따뜻하게 안아주고 기다려줘서 고마워. 지호 덕분에 부모라는 이름을 단지 1년이 되었고 지호 덕분에 매 순간 경이로움이 가득해서 말로 표현이 안 되는 행복한 시간을 보냈고 지호 덕분에 또 하나의 성장을 한 것 같아요. 우리 세 가족 앞으로도 더 많이 행복한 시간들로 태어나가자. 제일 하고 싶었던 말은 늘 따뜻하게 안아주어서 고맙다는 말. 10년 전에도 지금도 너무 많이 사랑해요.